우리를 어디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작가님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네. 권다현 여행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우리 카메라에도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알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자,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그야말로 이제 내일부터 폭염주의보도 다시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 여름 휴가 시즌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그렇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미 북적북적해서 도로도 정체가 많고 한데요. 여유롭게 쉬어가기 좋은 곳 어디 없을까요? 사실 여행 작가로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은 좋은 여행지. 요즘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SNS가 워낙 발달해서 좋은 여행지가 알려지지 않기는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나마 덜 알려진, 제대로 그 매력이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들 중에서 여름에 조금 여유롭게 쉬어갈 만한 곳을 꼽자면 네. 경주의 옥산서원 어떨까 싶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세계문화유산에 또 네. 등재되기도 했던 공간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주의 숨겨진 비경이라고 할수 있는 옥산 서원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원하면 아무래도 좀 안동의 도산서원, 그리고 영주의 소수서원 정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 이제 경주 여행 갔었을 때, 이제 불국사라든지 이런 곳들 많이 가봤었거든요. 근데 좀 옥산서원은 낯설거든요? 네, 맞아요. 옥산서원은 그 안동의 도산서원이라든지 병산서원, 그리고 또 말씀하신 뭐 영주의 소수서원, 그리고 대구에 또 도동서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다섯 군데를 묶어서 조선 5대 서원이라고 불러요. 그 네. 정도로 굉장히 역사적, 그리고 또 건축적 가치가 높은 서원 중에 하나인데요. 오. 서원이라는 공간이 이제 선비들의 어떤 고결한 정신 문화와 또 청빈한 삶을 고스란히 담아낸 건축물이자 귀중한 문화 유산이기도 하지만 네. 일반 여행자들이 가시면 조금 지루할 수도 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따분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사실은 뭐 공부했던 공간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이 옥산서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원 바로 옆에 아주 시원한 계곡을 또 끼고 있고요. 네. 근처에 다양한 역사 유적을 함께 돌아볼 수 있어서 여름 뭐 가족 여행지 아니면 홀로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볼 수 있는 여행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역시 제가 우리 작가님을 믿는 게이 네. 한 곳만 가져오시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시원한 계곡, 또 다양한 역사 유적을 만날 수 있는 경주의 옥산서원, 그리고 또 최고의 명필들, 조선시대의 최고의 명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하니까 좀 흥미롭긴 한데요. 어떤 사람들의 글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유생들의 휴식 공간인 무변루 같은 경우에는요, 네. 편애글 석봉 한호가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석봉. 네. 그리고 또 옥산서원 현파는 추사 김정희가 썼고요. 네. 또 유생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학문을 연마하라는 의미로 계곡 너럭바위에 세심대라고 적은 것은 퇴계의 글씨, 퇴계 이황의 글씨입니다. 네. 아이들한테 뭐 한석봉 너무 익숙하잖아요. 오. 근데 실제로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까 이제 한석봉은 너무 익숙한데 그쵸. 글자가 한자라서 약간 좌절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조선의 명필들을 이렇게 한 공간에서 볼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네.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볼거리가 많은 서원이죠. 와, 석봉, 뭐, 한석봉뿐만 아니라 퇴계 이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들께 굉장히 잘 알려져 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글씨를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명필들의 글씨가 한 건물 안에 모여 있는 게좀 네.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제 퇴계의 글씨가 계곡에 쓰여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서원 옆에 계곡이 있어서 이 여름 여행지로서 매력이 더해질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곳 옥산서원은요, 경주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아, 여행지예요. 그래요. 네, 뭐, 원래 현지인들에게 유명한 곳이 굉장히 맞아요. 유명한 네, 거잖아요. 이분들이 여름 되면 돗자리에 먹거리 조금씩 쌓으셔서 쉬어가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너럭바위에 누워서 하늘 바라보면 아주 울창한 느티나무와 참나무가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내고 또 얼마 전 태풍 지나가면서 비가 좀 내렸으니까 아마 지금 가시면 계곡 물소리도 아주 시원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다가, 와, 경주, 나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좀 네. 여행 이야기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근데 서원이 이제 아까 공부하는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후학을 가르치는 기능 외에도 또 선현에 대한 제사의 기능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옥산서원은 어느 유학자의 위패를 모시는 곳인가요? 네, 서원을 여행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학자의
뷔페가 모셔진 곳인지 알아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유학자들의 뷔페를 모시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역사를 이해할 때도 이 서원 여행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옥산 서원 같은 경우에는 회재 이연적의 뷔페를 모신 곳인데요. 회재 선생이 누구냐 하면 그 하해 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이 양동마을에서 태어나신 유학자고요. 옥산 서원에 들른 김에 이렇게 양동마을까지 함께 보시면 아마 이 회재 선생의 생애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회재의 아버지는 성균관 유생이었고요. 외삼촌인 우재 손중돈 같은 경우에는 요직을 아주 두루 거친 또 정치가이자 뛰어난 유학자 였습니다. 네. 이런 성장 환경 때문에 이제 23살에 생원시에 합격을 하고 이듬해 문과 별시에 급제를 하면서 이제 관직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요. 정치보다는 학문적인 재능이 훨씬 뛰어났던 분이세요. 그래서 퇴계 이황도 성리학의 본원을 바로 세운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했을 만큼 학문적으로 아주 빛나는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신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치적인 재능은 많진 않았던 분이다 보니까 이제 세력 싸움 좀 휘말려서 결국 이제 40대에 관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인 양동마을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근처에 집을 짓고 은거를 하게 됩니다. 네. 옥산 서원은 바로 이 은거했던 집 근처에 세워진 서원이고요. 네,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는 네. 곳이네요. 그러면 이제 회재 선생이 그 은거하던 집 아직 남아 있나요? 네, 이것도 정말 꼭 가볼 만한 공간인데요. 네. 동락 당이라는 곳이에요. 동락당. 네네네. 정치적 갈등에 휘말렸던 그 회재가 7년 가까이 이제 은거했던 공간인데요. 네. 집주인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비해서 굉장히 규모는 오붓하고 또 담백한 건축미가 눈길을 끄는 건물입니다. 그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듯 건물 주변으로 이렇게 길게 담장이 둘러져 있는데요. 독특하게도 담장 한 부분을 뚫고 이렇게 나무살 창을 설치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집 안에서 계곡이 바로 보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경치가 자연 그대로가 하나의 그림이 되고 작품이 되도록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놨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동락당의 가장 뛰어난 이제 건축적 특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이 동락당의 동락당 글씨가 바로 그 별채로 사용되었던 그 계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계정 오른쪽 벽에 쓴 편액이 바로 또 석봉 한호의 글씨예요. 그래서 아까 옥산서원도 보시고 이 동락당까지 함께 보시면 그런 글씨 명필들의 글씨를 또 구경하는 재미가 또 좋죠. 네. 명필을 만나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굉장한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은데 이 근처에 또 국보로 지정된 석탑도 있다고요? 네. 정해사지 13층 석탑이라고요. 이제 이름 들으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정해사지 그러니까 지금은 절은 없고 절터만 남아있는 곳이고요. 네. 정해사는 그 아까 소개해드렸던 옥산서원에 소속되어 있던 사찰입니다. 네. 방대한 이제 서책의 일부를 보관하거나 아니면 유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서 바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회재가 동락당에 머물던 시기에 이제 정혜사에 아주 친분이 두터운 승려가 있었는데 이분과 자주 이제 서로 오가면서 학문과 사상을 나누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계정 한쪽 방에 퇴계의 글씨로 이제 양진암이라고 또 쓴 작은 암자가 있는데 이 승려가 아무 때나 스스럼 없이 찾아와서 머물러라 항상 비워놨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개해드린 그 동락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정해사지 13층 석탑은 국보 40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문화재, 국가 문화재들에다가 또 명필들 글씨까지 다 보실 수가 있는 공간이죠. 그 우리 작가님 여기 가셨을 때 뭘 네.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저는 봄 늦음하기 갔었어요. 네. 사실 여름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 계곡 너럭바위에 이제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는데 이팝나무 네. 그 쌀알처럼 네. 하얀 꽃이 너무너무 흐드러지게 펴서 그 입합나무 꽃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 너럭바위에 한참 누워있다가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와, 그럼 저는 봄에 갈래요. 아, 여름에 계곡 물소리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또 여름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름 뭐 봄뿐만 아니라 뭐 이런 사계절에 우리 명필들의 글씨도 만나보고 또 국보로 지정된 석탑 이런 것들도 함께 문화유산으로서 함께 관람을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여름 뭐 방학도 맞아서 굉장히 어디 가실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곳들, 경주에 뭐 불국사, 다보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잘 사실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그런 곳들 한 번씩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주 옥산서원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권다현 여행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2.7.